오늘은 2호석의 주력 종목이네요.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2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2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하나솔루션, 상강에멘티, G2파워, CS윈드입니다. 제 신재생에너지 쪽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뭐 대표적으로 풍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상강에멘티입니다. 상강에멘티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의 이제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설치가 시작이 될 겁니다. 뭐 북동부 해안주들에는 이제 주별로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입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남동부 해안 같은 경우나 이제 캘리포니아 연방 정부까지도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구역 입찰을 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본격화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오일 메이저인 쉘 같은 경우가 쉘이 이제 투자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이제 삼강 MNT의 그 해상 풍력 해상 하부 구조물 공급에 관련된 견적서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상 풍력에 관련된 인프라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에 대한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해외에서 이제 들여오는 것이 뭐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거리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유럽 업체들로 해서 이제 공급을 받는 것이 뭐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공급 여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운송비 부담이 있더라도 뭐 한강 MNT와 같은 유럽을 벗어난 업체들한테도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사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아시아에서 시장이 먼저 개화가 되었는데요. 아시아가 개화가 됐고 이번에는 미국 차례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해상풍력을 확대하겠다는 것도 확정이 되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 북해 연안에 있는 4개국, 뭐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이런 4개국 같은 경우가 2030년까지 65기가와트까지 이제 해상풍력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가 15기가와트니까 앞으로 이제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더 많다는 것이고요. 특히 해상풍력 밸류체인 중에서 하부 구조물에 대한 공급 현상이 조금 공급 부족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기술 장벽도 조금 높고요. 또 이제 대규모 해안 설비를 동시에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공급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수심의 한계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설치 가능 지역이 넓어질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대한 글로벌 공급량 같은 경우가 앞으로 조금 더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결국 장기화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냐고 했을 때 길게 보면 한 10년 이상 지속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해 본다라면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여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결국은 이제 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 발주는 많이 들어오지만 이 발주에 대해서 선별해서 가격에 따라서 선별해서 수주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상강 MNT 같은 경우에는 선별 수출을 통해서 가격 협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CS인데요. CS인드는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85억으로 전년 대비 75% 줄어들었고요. 증권사에서 추정했던 컨센서스가 214억이기 때문에 추정치보다 한참 못 미치는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미국과 포르투갈에서 인수했던 타워 공장에서 고정비도 늘어나고 수율도 낮았던 부분이 원인이라고 절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1분기가 실적이 가장 나빴는데 아무래도 개선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1분기가 이제 실적의 저점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이 풍력 설치량 확대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앞으로 2025년, 2030년까지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 있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풍력 자체가 확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이제 유럽 풍력 시장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보다도 월등히 좀 상회하는 이제 형태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보조금에 대한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제 결국은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가 3분기에 중간선거에 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3분기 내로 이 부분을 통과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유럽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미국의 정책 지원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GS 인도에는 굉장히 뭐 좋은 이제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